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 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겨우 사라져가는 지역 감정을 되살려내는 것은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갑자기 현 정부의 호남 인맥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일구 정권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정부 내각에서 현재 광주일구 출신은 이낙연 총리 한 명뿐입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다시 부추긴다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악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 어떠한 지역주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호남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 본인의 연고를 강조해왔습니다. 동작에서 태어난 충청의 딸 호남의 손녀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고향이 영암이신데요. 이에 대해 정의당 부산시당은 가는 곳마다 혈연을 강조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역을 이간질하는 버릇은 버리지 못했다며 꼬집었습니다. 해묵은 지역 감정 조장은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수권 대안정당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종류의 시대착오적인 그런 지역주의 발언,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발언들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좀 이렇게 걸러질 필요가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감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